아,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까? 목사님들께서 우울증은 나에게, 우리에게 땡땡이다 하고 네. 정리 좀 해주시죠. 지민 씨 얘기 들으면서 이제 생각난 건데, 저도 탈진 겪었던 거 아까 설교 중에 잠깐은 말씀드렸는데, 지민 씨 얘기 들으면서 더 확실하게, 아, 이거다.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울증은 나에게 위대한 반전이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민 씨 얘기 듣고서. 예. 반전. 네. 박 목사님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훈련소다. 훈련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반갑지 않는 동반자다. 반갑지 않은 동반자. 저도 이게 조울증 환자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인생은 다,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굴곡이 있잖아요. 나도 우울에 빠질 때가 있고, 조울이 올라갈 때도 있고 하는데, 이게 좀그 수치가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서는 게 조울증 환자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다그 안에서 경계선 안쪽에서 이거를 반복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반갑진 않지만, 걔도 찾아온다. 예.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기에, 이거를 감당하고 다스릴 수만 있고, 버텨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을 좀더 성장시키는 것은 아닌가.